이야! 쩍쩍쩍쩍! 어, 박사님! 어, 빨리요, 빨리 빨리! 야, 브레이크! 아! 야. 야, 옛날 생각나네요, 그렇죠? 야, 아니 근데 갑자기 웬 롤러 스케이트인가요? 네, 오늘의 실험 도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를 미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신 있으시나요? 안전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 장비를 차고 실험을 계속하겠습니다. 와, 잘 어울리시는데요. 저도 장난 아니죠? 엄청 안전해 보입니다. 첫 번째 실험 뭔가요? 네, 우리 둘이 서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밀려나지 않을까요? 네, 손을 마주 대고 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안녕! 박사님! 네. 저는 조금밖에 안 밀렸어요. 박사님은 엄청 멀리 맞아요. 밀려났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둘의 무게의 차이 때문이에요. 무게?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면 제가 밀은 힘만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그럼 힘은 같지만 제가 가진 무게가 더 작으니까 밀려난 거리는 제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좋네. 친구 몸무게 잴 때 누가 더 무거운지 확인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 이 과학이 숨어져 있구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힘을 줬잖아요. 네. 하지만 한 명만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이트잖아, 롤러스케이트. 바퀴가 있으니까 같이 밀려나지 않을까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밀려요. 밀렸죠? 네. 똑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힘을 작용하지 않았는데 디스님이 저한테 작용한 힘만큼 반작용으로 뒤로 밀려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 명이 하면 어떨까요? 여러 명이요? 모르겠는데.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비실비실한데? 에? 비실비실한데 세 명이에요. 3대 1. 3대 1. 3대 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제가 많이 무거우니까 세 분이 더 많이 밀려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오! 오! 안녕! 오! 야, 파워가 느껴집니다. 박사님 혼자 하실 때랑 지금 두 명이 더 왔는데 더 틀려요. 아예 틀리네, 느낌이. 우리가 세 명도 똑같이 작용, 반작용이 작용을 해요. 근데 저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네. 왜냐면 저는 양쪽에서 받았잖아요. 네. 디스님이 미는 힘, 제가 미는 힘의 반작용. 그리고 뒤에서 미는 힘,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밀려가시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힘을 받았어요. 밀리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제 몸무게가 셋의 합보다는 가볍다는 얘기인가요? 맞나요? 역시 저는 사랑이 맞습니다. 웬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뉴턴의 돛담배라고 하는 실험을 재현해 보려고 만든 거예요. 해볼까요? 네. 그럼 우리가 이 프로펠러를 작동시키면 차가 어디로 움직일지 한번 볼까요? 네. 어디로 할까? 자. 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프로펠러를 작동시켰더니 이쪽 방향으로 갔죠? 네. 그것은 이 프로펠러가 이 공기를 밀어내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에 이 돛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막을 달면 그래도 잘 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움직이죠. 이거 왜 안 가는 거지?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원래 자동차에서 작용하던 힘이 프로펠러가 공기를 미는 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생겨 있겠죠. 그런데 얘가 돛으로 막히면서 이 공기가 이 돛을 미는 힘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돛을 미는 힘과 아까 반작용으로 수레를 미는 힘이 상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야, 이 동그란 건 또 뭔가?
그것은 이렇게 일자면의 도치랑 다르게 곡면이 있는 도치인 경우예요. 이렇게 곡면이 있을 경우 공기는 유체이기 때문에 타고 흐르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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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공기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곡면을 타고 이쪽 방향으로 공기가 흘러나오는 거에 반작용으로 이런 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들만 좀 봤는데 회전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회전? 네. 이게요? 네. 뭐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물만 넣으면 됩니다. 구멍으로 그냥 물이 나올 것 같은데. 오! 돈다! 얘도 돈다! 오! 맞아요. 우리가 수조 안에서 이 컵이 뱅글뱅글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돌고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물이 빨대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잘 봤습니다, 박사님.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다시 뵐게요. 안녕!